안녕하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는 한영의 이주영의 인생 영화 아닌 말고. 네, 안녕하세요. 김현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지 네. 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근에 같이 팟캐스트를 런칭하게 되어서 홍보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디서 들으실 수 있죠? 아, 애플. 애플 팟캐스트, SBS 고릴라파,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네. 제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김현민 유령의 인생영화. 네. 아님 말고. 네.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의 감상과 그 질문은 여기 오픈 채팅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조금 초반에 이야기 나누고 나서부터 저희가 채팅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처음 보셨을 때 감상부터 좀 궁금한데요. 네. 이 GV를 위해서 저희 같이 시사회에 가서 관람을 했잖아요. 저는 일부러 아무런 정보도 획득하지 않은 채 그냥 가서 봤거든요. 근데 돌란의 영화를 제가 지금 전작을 다 봤는데 뭔가 가장 그 모든 관계성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좀 총체적인 돌란의 총체적인 세계관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적으로 들었었던 것 같고 뭔가 지금 돌란이 지금 30살인가요? 31살인가요? 89년생이에요. 네, 어리잖아요. 네. 지금 또 한 번의 뭔가 인생의 격동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저 감독이. 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이 8번째 장편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장편이 8개라니 네. 그거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부지런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창의력이 넘칠 수가 있지. 그게 좀 놀라운데 저는 이 영화를 그 작년에 깐 영화제에서 봤어요. 그 공식 상영 아니고 이제 배급사 상영이 따로 있는데 아침 일찍 그렇게 시간이 잡혀 있는 이 영화 시사였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고 뛰어가서 봤는데 그 영어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네. 한국어 자막이 안 잖아요. 그래서 더 온전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어 자막에 방해받지 않고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감각적인 영화잖아요. 감정에 대한 영화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도 되게 멍하고 그 막 그런 키스씬이나 마지막 장면 같은 것들이 계속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한국어 자막으로 보니까 완전 또 새로운 영화더라고요. 그때 보셨을 때랑 또 이번에 한글 자막으로 봤을 땐 또 어떤 게 좀 다르게 다가오던가요? 그게 이 영화는 지난 돌란 작품들보다도 더 계급적인 영화고 언어를 굉장히 민감하게 쓰고 있는 영화여서 그런 작품이라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날카로운 지점이 있는 영화였구나 사랑, 로맨스 그 이상의 것들을 막 넣었던 그런 영화였구나 좀 정치적인 영화이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주영 배우님은 이 영화가 거의 집대성 같은 느낌이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막 힘을 주면서 한 작가가 지난 작품들을 쭉 달려오다가 이제 힘 또 딱 한번 빼고 소품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너무나 유려하게 영화를 찍어서 자비에 돌란이 이제 테크니션을 넘어서서 어떤 뭐 아직 장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장이지만 장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문턱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초기작 뭐 I Killed My Mother나 타메토판 같은 작품들을 보면 돌란이 기본적으로 뭐 음악이나 영상미에 굉장히 그걸 잘 활용하는 감독이긴 한데 초기작들은 조금 힘이 빡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맨날 인물들도 고함치고 네, 조금 뭐 영상적으로 되게 유려하면 뭐
음악이 거기에다가 또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 버리면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뮤직비디오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 난다든지 뭔가 전체적으로 막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면 저는 이번 작품을 보고는 아 돌란이 정말 뭔가 자기만의 어떤 또 중도가 생겼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 어떤 감정을 따라갔을지 되게 궁금한데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막 감상 써주시면 보고 싶은데 이 영화는요 언어로 딱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힘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영화 자체가 감독이 느끼라고 만든 상당히 교란시키고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방식으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계속 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주영 씨한테 계속 그때 막심의 웃음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뭐, 그때 마티아스는 왜 저런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뭐, 화분을 왜 쳐다봤을 것 같아요? 계속 물어보게 되는 그런데 둘의 해석이 계속 갈라지는 여러 관계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이 마티아스도 그렇고 막심도 그렇고 감정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진 않아요. 뭔가 결이 되게 툭툭 튀기도 하고 저기서 왜 저럴까를 되게 이해해야 되는 순간들이 좀 오는데 그게 좀 돌란의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자 특기인 게 그냥 현상을 던져줘버리는 거예요. 관객들한테. 현상이나 뭔가 이 씬 상황을 던져줘버리고 그 다음에 사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좀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시작부터 그냥 두 사람이 툭 나와버리고 키스 씬부터 물론 영화 속 촬영이었고 그 키스한 장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 사건을 먼저 던져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각자의 삶이 나오는 각자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조금 독특한 방식의 지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비교적 초반부인데 뭐 오프닝에서 마티아스랑 막심이 이제 차를 타고 그 친구들 파티로 가는 씬인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전광판에 걸려있는 뭐 성가족방? 이렇게 전광판 보다가 노래가 싹 깔리면서 이제 중앙선 차로를 카메라가 비추는 그 씬이 딱 나오자마자 나는 이 영화를 왠지 좋아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막 받았거든요. 왠지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음악을 정말 탁월하게 잘 쓰는 감독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네. 저도 그 씬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이 영화는 시작부터 놓칠 수 없는 어떠한 뭐 은유나 상징이나 단서들로 빼곡한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말로 설명하지 않은 영화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런닝머신을 막 달리고 있을 때는 그때는 마티아스가 블루 컬러를 입고 있고 지금 저 포스터에 있는 저 장면은 바뀌어 있지만 네. 저 때는 막심이 레드 컬러를 입고 있고 그리고 차에 타서 그 방금 말씀하신 성가족방을 쳐다보는 장면은 꽤 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당히 오래 보여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그런 광고판을 보다가 저런 뭔가 행복한 가족의 모습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회가 요구하고 이상적으로 지향하는 가족의 모습이고 세인트라는 것까지 붙어있으면 약간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도시 그리고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근데 유독 이 사람만 저거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저 시스템 바깥으로 내몰려진 사람 약간 배제된 소수자 이런 걸 먼저 주고 가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길 음악이 나오면서 길이 나오는데 노란색 차선이 쭉 가는데 이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끊겼다가 길이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또 착시 효과로 가까워진 듯 보였다 멀어진 하지만 평이 계속 만나지 않아요. 평행선이죠. 네, 영원히. 그게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보여주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한 촬영 기법이 뒤쪽에 한 번 더 나와요. 마티아스가 여자친구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장면에서 그때는 이제 중앙선이 하얀 선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별거 아닌 것 같은 연출이 되게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또 하나 있다면 마티아스가 그 변호사 사무실 안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는 화분이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화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방금 얘기하신 차선, 중앙선 또 한 번 나오는 부분에서는 선이 그땐 한계일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저는 그 점선 막 끊어질 듯 밑에 이렇게 이어가는 그것이 마티아스의 감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막심이랑 키스하고 나서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탁월해요. 그거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의미로 쓰는 것은. 그래서 화분을 보여주는 방식도 이 영화에서는 굳이 저렇게까지 저기에 시선을 머물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순간에 머물게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화분을 봤다가 나중에 또 봤을 때는 화분이 사라져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주영 배우님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생각하냐고. 사실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마티아스의 감정을 표현하는 연출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느껴질 정도면 딱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 비슷한 순간이 어떤 것 같았냐면 저는 그게 그냥 감독이 마티아스는 이런 사람이에요를 보여주는 방식들이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저 사무실에 화분이 있는 걸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이 치워진 것도 아는 사람. 된 자리와 난 자리를 아는 사람. 마치 마티아스가 그 여자친구한테 뭐 그 뒤풀이 같은 거 안 간다고 할 때 욕먹잖아요. 무슨 변호사 만나고 왔지 세상을 구하고 왔냐. 100살 뭐 노인 되냐 이러면서. 네, 그 장면에서도 여자친구가 나가고 혼자 침대에 걸터 앉아서 바깥에 있는 막심을 보잖아요. 막심이 그때 담배 피우다가 꽁초를 땅에 버리지 않고 네, 주머니를 불을 이렇게 손으로 꺼서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걸 보면서 웃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사에는 큰 상관없는 장면인데 그냥 저런 사람이 있고 막심은 또 그걸 보고 나는 저 사람이 그냥 귀엽고 사랑스럽고 아, 쟤는 저런 애지. 막심은 내가 아는 막심은 저런 애야. 라는 그런 서로의 역사를 그런 씬들을 통해서 컷들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설명하려 하지 않고. 저는 이 영화의 촬영도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앙리르 트루팽이라고 그 막 탐했더팜 때부터 단지 세상의 끈 뭐 마미도 같이 했었고 여러 작품들을 같이 했던 데뷔작은 같이 안 했어요. 근데 이 여러 작품들을 같이 했던 뭐 환상의 짝꿍 같은 그런 촬영 감독인데요. 이 촬영 감독이 돌란이랑 만났을 때 되게 좋아하는 촬영 방식이 프레임 속 프레임이에요. 이중 프레임들. 창밖에 있는데 또 저 안에 어떤 프레임 안에 두 사람이 걸려있다던가. 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키스씬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걸 밖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을 잡는 풍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설거지를 할 때만 해도 아주 작은 창으로 두 사람의 친밀도를 보여주잖아요. 되게 블랙 되어 있고 되게 조그만 포커스 안으로 이 두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서 그 에리카 친구가 너네가 찍을 장면은 키스씬이야 라고 말해주는 장면부터는 약간 분리를 해요 두 사람을. 그 사람을 가운데 걸어서 찍고 그 키스씬을 찍을 때도 영화를 찍을 때도 카메라를 걸거나 에리카를 걸어서 두 사람을 분리시키고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만나지만 분리돼 있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집에 앞에 찾아왔을 네. 때 네, 그 두 사람이 나란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거리를 만들어주는 촬영들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탁월했다고 생각했던 앵글 배치가 그 막심 송별의 파티를 하다가 마티아스가 혼자 난리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테이블에 있다가 게임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또 게임하다가 또 친구들한테 이상한 짓을 하니까 너 그냥 소파 가서 막심이랑 있으라고 하잖아. 소파 가버려 하잖아요. 그때 갔을 때 마티아스와 막심을 완전 끝과 끝에 배치한 저는 그때 사실 화면 비율 바뀐 줄 알았어요. 마미 때처럼. 근데 되게 교묘하게 밑에를 블랙으로 처리해버려서
화면 비율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굉장히 광각으로 표현했더라고요. 둘의 사이에. 그쵸. 왜냐면 그 순간이 이 영화에서는 가장 텐션이 높아지는 순간이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키스 장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와이드해지고 네. 또 소파가 이렇게 약간 디귿자까지는 아니지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광각 렌즈 쓴 줄 알았어요, 저는. 저도 왜곡이 느껴졌고 네. 그만큼의 거리를 보여주려고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키스씬까지 가고 이제 키스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비와서 빨래를 막 걷고 네. 요 장면까지가 진짜 이 영화에서 가장 힘든 촬영이죠. 클라이막스죠. 네. 네. 그 키스씬 장면 그 시퀀스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실 이 영화에서 둘은 키스를 두 번 해요. 앞에 영화 찍을 때 키스를 하는데 그때 사실 관객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조금 식상한 연출이었다면 그때 키스신 찍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뭔가 감정 변화라든지 시선 교차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키스신 찍고 나서의 어떤 표정 같은 거를 좀 보여줬을 법도 하거든요. 왜냐면 혼란스러우니까 더, 그 키스를 하고 나서. 더 단순하고 유치한 영화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진짜 유치한데요. 이 두 사람이 키스를 했잖아요. 근데 안 보여줘. 근데 영화 끝나고 둘이 이루어져. 그리고 후일담처럼 그때 키스한 장면이 플래시백으로 나오면서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 최고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그리고 심지어 그 영화 상영하잖아요. 그 단편 영화죠. 그 엄마들 다 데리고 상영하는데 그때도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살짝 비치기에는 보여주는데 안 보여줘요. 입술이 닿으려는 찰나에 씬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침실에서 마티아스가 그날 밤인 것 같아요 아마 뭐 막심 자 이러는데 대답 없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혼자 미친 사람처럼 수영하는 씬으로 넘겨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키스씬이 진행이 되니까 저는 드디어 너무 바랬던 장면이다. 너무 그 쾌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너무 절묘했던 거는 저는 진짜 친구들이 그 빨래감 막 걷는데 밖에서만 그 키스하는 씬을 찍은 그게 진짜 탁월한 촬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는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영화가 무엇에 대한 영화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딱 한 가지에 대한 영화입니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건 적어도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영화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영화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 있는 우정에 대한 영화예요. 그리고 감독이 아예 대놓고 이것은 우정에 관한 영화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꼈나봐요. 물론 이 안에 사랑이 있죠. 동성애가 있고 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이들의 그런 프렌드십에 있거든요. 이 공동체. 그래서 감독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보여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마티아스와 막심만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의 그 그룹이 진짜 중요한 영화예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같이 모여서 노는 장면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할애되어 있고 그들이 쓰는 날것의 언어들 정말 약간 저속하기까지 한 언어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화해서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퀘벡 프렌치를 모르기 때문에 네. 마치 중학생들끼리 모여서 막 떠들 것 같은 어떤 혐오적인 표현들 막 하잖아요. 인종적으로 뭐 여성 막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게 약간 이들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키스씬에서도 이쪽에서는 키스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친구들이 막 신나게 놀다가 빨래를 막 걷어 이걸 굳이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 그러니까 카메라를 수평 이동하잖아요. 끊어져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무슨 은밀함이나 관음증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모든 그림 안에 이들이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 혼란스러움, 이것이 사랑이냐 우정이냐, 이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성적 지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영화. 네, 그래서 아까 마티아스가 아마 미친 사람처럼 헤엄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감독 입장에서는 관객들이 약간 그렇게 보길 바랬던 것 같아요. 감정 속에서 헤엄치면서 봐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마티아스의 시점으로 좀 감정이 보여지잖아요, 영화에서. 그래서 저는 좀 보면서 막심은 좀 오히려 엄마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의 진로에 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중점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막심의 감정선이 좀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감독 본인이 성소수자이고 사실 그 본인이 막심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비에 돌란 스스로는 막심을 그렇게 마티아스를 설명해낸 것처럼 설명해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아까 우리가 뭐 표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 했는데 그만 마티아스가 헤엄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막심의 표정을 두 번 보여주거든요. 그 친구 이름 뭐죠? 프랑코? 프랭크? 프랭크가 쟤 왜 저러냐? 라고 하니까 뒤로 싹 이제 막심으로 포커스 이동이 되면서 웨이스트 사이즈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고 그 씬의 마지막에 되게 클로즈업으로 막심의 얼굴을 보여주고 씬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저기서 막심의 표정, 저거 대체 무슨 표정이지? 저렇게 수영하고 돌아온 마티아스를 쳐다보는 표정이 진짜 안 읽혔거든요? 기자님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방금 이 이야기가 제목도 마티아스와 막심이잖아요. 막심과 마티아스가 아니잖아요. 더 화자에 가까운 사람은 마티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서사의 주인공은. 이 영화가 제가 단순히 무슨 쌍방의 무게를 같이 가지고 가는 로맨스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막심은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감독이. 맞아요. 네. 그건 이미 얼굴의 반전으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시스템 밖에서는 다른 사람이고 그걸 은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다. 버스에서 이 남자를 쳐다보는 남성의 시선을 두 번이나 보여주는 거는 그냥 의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이건 그냥 마티아스의 이야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막심을 조금 더 그렇게 감정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심의 표정에 대해서 주영 씨가 계속 많이 물어봤는데 저한테. 그리고 그 장면도 있잖아요. 그 막 낱말 게임하다가 난리를 치고 막 얼굴 막 전박이라고까지 놀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막심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 주잖아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말 뭐라 그랬죠? 대인배다 그랬나? 대인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영화가 이들의 관계가 단순히 둘 관계가 아니라 저 친구들 관계에서 얼마나 견고한지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의 가족들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동생도 알고 마티아스의 엄마는 막심의 엄마보다 더 엄마 같고 그래서 오히려 막심이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인데도 마티아스 엄마한테는 되게 편하게 대하거든요. 막 자세도 이렇게 누워있고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해주고 있을 때도 심부름하고 그만큼 편안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쌓아온 역사를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건 하나로 설명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들은 그렇게 난리를 치고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줄 수 있는 관계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네, 질문? 네. 감상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네. 막심의 얼굴 상처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정민님께서 네. 사실 그 자체로 그냥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 소수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좀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교묘하게 촬영을 하다 보면 왼쪽 얼굴을 잡을 수도 있고 오른쪽 얼굴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막심은 오른쪽 얼굴에 흉터가 있어요. 근데 교묘하게 씬마다 그 오른쪽 얼굴을 선택하느냐 왼쪽 얼굴을 선택하느냐도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보여주기 위해서? 네. 뭔가 씬의 느낌과 이런 것에 맞춰서 화장실 씬에서 그 마티아스와 키스하고 나서 또 이렇게 흉터를 가렸다가 거울로는 자신의 흉터가 없는 얼굴을 보기도 했다가 이런 씬이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자신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그런 소외감 그런 거를 나타낸 좀 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자매돌란식들 연기까지 하고 있고 그렇게 큰 점을 만들어 놓은 건 당연히 의도가 있을 텐데 그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자매돌란이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얼굴에는 내 속마음이 담겨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친구들이랑 찍은 영화거든요. 퇴백에서 자신의 홈타운인 그리고 너무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감정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딱히 이야기를 쓸 때 두렵거나 주저되는 점이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자기 자신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영화인데 이 사람이 89년생이고 I Killed My Mother로 주목받으면서 지금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찬양과 비판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서 겪었던 부침과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있잖아요. 그렇게 주목을 받으면 근데 친구들이 그 공동체가 자기를 굉장히 보호했고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였고 아까 주영 배우도 이런 식의 관계를 그린 거는 처음인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런 식의 우정에 대해서 몰랐대요. 근데 이제는 알기 때문에 찍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약간 붉은색의 점은 자신이 지금까지 주목받으면서 살아오면서 느꼈던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있는 흔적이래요. 그런데 이 친구들 사이에서만큼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거울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기 때문에. 근데 그런 관계였는데 한번 말로써 상처를 줬잖아요. 마티아스가. 그리고 그때만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키스한 이후에 살짝 거절당한 느낌을 받고 나서 술에 잔뜩 취해서 거울을 보고 아 이게 없었으면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막심이 마티아스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때문에. 다른 걸 또 읽어볼까요? 눈에 띄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맥카티 변호사 있잖아요. 몬트리올에서 온 변호사가 맷의 혼란성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나온 것일 거예요 라고 빈부님께서 여쭤보셨어요. 확실히 그런 기능을 하는 캐릭터긴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키스를 하고 나서 전화를 받고 어딘가로 가는데 저는 어딜 가나 했더니 맥카티를 만나러 갔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또 한번 뭔가 그 거기 있는 뭐 다른 여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또 맥카티와도 되게 좀 뭔가 성적인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 씬에서. 근데 저는 거기서 마티아스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확실히 확인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심에게 느껴지는 감정은 거기까지 가면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맥카티한테 느껴지는 감정은 단순한 좀 호기심이나 끌림 같은 느낌이었지 막심에게 느껴지는 그런 깊이감이 있는 감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맥카티의 역할은 완전한 좀 장치라고도 느껴졌던 것 같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마티아스에게 조금 더 헷갈리게 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확인하게 하기도 하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 지금 제니님께서 화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마티아스의 관점에서 화분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 같아서 바라본 게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나중에 치워질 때 나도 소수자인 것을 알게 되면 저렇게 치워지겠지의 표정 같았다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왜냐면 마티아스는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변호사인가요? 그런 되게 말끔하게 옷을 입고 통창해 보이는 고층 오피스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처음에 키스 장면 찍고 나서 자기 삶을 보여줄 때 어떤 대사를 하고 있냐면, 대화를 하고 있냐면, 진급을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거기에 그런 기득권의 세계에 아직 안정되기는 꺼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마티아스가 도망치고 있는 어떤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치게 되는 그 근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맥카피? 네, 맥카피? 맥카피? 네. 그 변호사를 만나서 술집에 가서, 여자들이 춤을 추고 있는 술집에 가서 있다가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 다음 장면. 거기서 마티아스가 뭘 봅니까? 거기서 뭘 봅니까? 그게 중요해. 거리의 노숙자라든지, 그냥 좀, 약간 우리들이 봤을 때 좀 하위 계층의 모습처럼 보이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계급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보거든요. 전 거기에서 어떤 공포를 느낀 것 같아요. 마티아스는, 물론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한 가정이긴 하지만, 아빠도 좋은 회사의 중역인 것 같고, 대표나 사장인 것 같고, 자기도 커리어도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위치인 것 같고, 또 여자친구도 있고, 되게 기득권에서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저런 위치로 변방으로 밀려난다는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컷을 보면서. 그런데 뭐 화분 얘기를 이렇게 하셔서 이런 것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깐에서 봤을 때는 그냥 둘이 잘 깨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졸린 상태에서 자막도 없이 봐서 마음대로 해석을 했구나를 이번에 한국에서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볼 순 없어요. 좀 사실은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 둘의 그 결말이 있고 나서 그 둘의 이후 상황, 그 이후 관계를 생각해보면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둘이 그 마티아스가 배웅을 나온 거죠, 사실은. 전 배웅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공항으로 데려다 주려고. 네. 살짝 이렇게 고갯짓을 하면서 컷이 넘어가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게 데려다 줄게 가자라는 느낌이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저는 그렇게 느꼈냐면, 이 마티아스와 막심 사이에 이런 감정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몇 번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티아스가 막심의 집에서 본 그 농장 그림? 그게 7살 때 그린 그림이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 뭐 한 20년 이상을 친구로 지내온 사이인데, 둘 사이의 그런 혼란의 감정이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있는 이 순간만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에도 이런 뭐 또 고등학교 때 우리 키스하지 않았냐라고 기억하고 있는 막심의 모습도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 이들이 뭔가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대로 이뤄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간단하게는. 네. 거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출국 날짜잖아요. 네. 그 영화 찍고 나서 나오는 자막에 출국 12일 전, 그걸 기억하신 관객들은 이제 3주 전에 추천사를 받았다라는 그런 정보가 나왔을 때 되게 복잡해지시는 거죠. 마티아스가 키스 신 찍고 나서 마음에 혼란이 와서 추천사를 안 주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거는 주기 싫었던 거죠. 떠나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또 공동체에 대한 경험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그때부터 뭔가 막심에 대한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이것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감정을 되게 열어뒀어요, 자기의 논란이. 그래서 어렸을 때 그림도 뭐 M과 M의 농장,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친구들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퇴행적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마지막 안식처, 쉘터 같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여기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아이처럼 놀고 낱말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한테 굉장히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티아스는 막심이 떠나는 게 그냥 싫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과정에서 키스를 하게 되면서 내가 얘를 사랑하나? 섹슈얼하게 사랑하나? 그래서 막 그런 게이처럼 보이는 사람을 따라가서 바에 가보기도 하고 근데 또 아닌 것 같아서 나오고 이런 감정들을 되게 충격이는 감정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티아스와 막심의 관계는 다 이렇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김승민님께서 인물들 뒤로 개가 여러 번 지나가서 눈에 띄더라고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도 한 두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막심이 엄마랑 싸우고 나서 박차고 나와서 형한테 전화 거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 번 개가 뒤로 지나가고요. 또 기자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개는 잘 기억을 못했고 오히려 인상적이었던 것이 또 서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그 버스에서 소년이 막심한테 기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막 이제 머리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화는 자기의 논란이 우리에게 지성적인 게임을 요구하는 영화가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걔 얘기 왜 했냐면 저는 그냥 그거 진짜 걔가 뒤에 지나간 컷 그냥 쓴 거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 소년이 기대는 것도 뭐라고 이게 딱 정답이다 설명할 순 없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받았냐면 막심의 세계에서 막심은 사면초가 같은 인물이고 모두가 이 사람을 푸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렇고 형은 나몰라라 난 가난하고 내 친구들은 자리 잡고 잘 사는데 나는 지금 호주에 가야 되는데 추천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근데 막 사람이 선량하고 소심하다 보니까 막 달라고는 못하고 그냥 그런 상황에서 차가 한번 와서 끼 브레이크를 밟고 욕하고 딱 가잖아요. 정말 모두가 나한테 적대적이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눈길을 주는 사람들은 누구냐? 게이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약간 플러팅하는 것 같이 보이는 남성 두 명 그리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 아이가 기대고 있을 때 이 사람 주변에는 이렇게 외롭고 작고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연민이 전 막심한테 확 갔던 것 같아요. 아니 두 씬 다 같은 개였던 것 같아요. 심지어라고 현민 언니 결혼해주세요 님께서 올려주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보시지? 근데 두 씬 다 같은 개였다면 그냥 그 동네에 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 된 거다? 스타킹 너도 생각했어 스타킹 데려온 게 지금 이 얘기할 때 가장 열성적이신 것 같아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막 보고 있으니까 또 뭐가 눈에 띄어요? 그냥 목줄 틀린 개라고 누가 주영언니 상유님께서 아, 이 장면. 내 청춘 이주영님. 청춘 이주영님. 저는 마티아스가 막심을 찾아 방에 들어가는 과정에 정구가 깜빡거리다가 딱 켜지고 키스하고 난 후 마티아스가 자리를 피하고 정구가 나가는데 이 장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되게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대가리 깨져도 이주영님께서 아, 저도 스텝 갱가했어요. 들깨라기엔 털이 너무 깔끔해서라고. 이 전구 깜빡이는 장면을 우리가 약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이 연출이 이 감독이 이 영화에서 이 두 사람한테 보여주는 가장 로맨틱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환상신으로 보일 정도로 그 아까 우리가 칭찬했던 와이드샷처럼 보였던 그 장면이 지나면 막심이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맥주인가 술을 들고 여기저기 막 보는데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되게 막 리얼리즘을 떠나버린 영화처럼 그 전에는 막 홈비디오로 막 정확하게 찍은 것처럼 굴다가 너무나 유려한 화면으로 이상한 데로 혼자 가더니 막 전구가 번쩍번쩍하다가 딱 꺼졌나? 어떻게 꺼지려고 하나 하는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티아스가 거기에 막심이 있었던 걸 알던 사람처럼 들어가서 문을 딱 잠그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가장 환상씬 같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쇼파씬에서 이어지는 장면이잖아요. 둘이 막 그냥 뭐 웃다가 막 웃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다가 갑자기 조금 기류가 좀 묘해지고 막심이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일어나서 어딘가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근데 저는 너무 명확했는데요? 그렇게 가는 게 여기 있지 말고 나랑 은밀한 데 가자. 너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깨어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깨어낸다고요? 아, 깨어낸다고? 그러니까 유혹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좀 알아보고 은밀한 데 가서 너무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아닌가? 그런 느낌일 수 있는데 서사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런 느낌이 분명해요. 근데 형식적으로 되게 판타지처럼 연출해버렸어요. 그게 저는 재밌었어요. 어떤 부분이 판타지였다요? 왜냐면은 뭐 딱 한 번에 막심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문 열었는데 뭐 다른 대화총과 뭔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몇 번 다른 곳에 문을 열다가 결국에 남은 방이 그 부엌 같은 거기였잖아요. 여기 언니 사랑해 나 20살이야 2살이야? 이분께서 불초장 대사인 것 같은 느낌 이런 데서 자지 말고 나랑 있자. 불초장 집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맥락이 있지 않고 나랑 가자 이런 느낌 아니었나요? 근데 이게 저는 판타지 같다고 생각한 게 이 처리 방식이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아 저거 꿈이었을까 진짜 사실이었을까 주인공의 상상이었을까 쉽게 헷갈려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전 그렇게 처리해놨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만나러 가는 과정을 현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마티아스한테는 이게 현실이 될 수 없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끌리는 건 사실이고 가서 너무나 강렬하게 키스하고 싶고 그때 키스했던 감정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현실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정서 같았어요. 근데 거기까지 갔을 때는 사실 정말 자기 스스로도 감정의 온도가 진짜 끓는 지점까지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키스신 때는 근데 거기서는 그만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이건 우리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러고 나서 막심이 나 금요일에 안 가고 일요일에 가게 됐다. 주말에 같이 있고 싶다. 너를 이해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신이 끝나죠. 저는 어떻게 저기서 저러고 끝낼 수가 있지? 어떻게 저 밤을 둘이 같이 안 보낼 수가 있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마티아스의 혼란스러운 감정에 대해서는 물론 관심이 없지. 거기까지 혼란스러웠죠. 근데 네. 사실 저는 키스하고 난 후에는 그 혼란보다 자기 마음의 온도를 더 주체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성향과 그 입장의 입장. 마티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사람은 저렇게까지는 아직 못 넘어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돌란이랑 결혼현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 그 막 인상주의자 표현주의하면서 에리카가 영화 얘기할 때 막 이렇게 했던 대사나 뭐 리베트가 연주하는 피아노 곡은 슈베르트의 곡이었는데 아마데우스라고 비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에리카가 만든 영화 훌륭하다고 하고 하지만 둘의 키스신에 대해서는 감상하지 않는데 감상을 말하지 않았죠. 이 부분은 호모포비아에 대한 비판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자비에 돌란이 뭘 보여줬냐면 그 친구가 그 거기서 영화를 다 보잖아요. 에리카가 만든 영화 기억나시죠? 근데 이게 살짝살짝 비춰져서 나오지 영화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 림보라는 영화였죠. 막 훌륭하다고 하면서 키스신이 분명히 나와요. 그때 그걸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마티아스 혼자거든요. 심지어 마티아스 여자친구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건지 아무렇지 하고 싶은 건지 그냥 무시하는 건지 그냥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막 키스씬을 재현하면서 놀리잖아요. 명백히 키스씬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재현을 통해서 보면요. 꽤 진한 키스씬이에요. 그런데 엄마들은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해바라기야? 저게 데이지니? 막 이러고 있어요. 언급도 하기 싫은 거죠. 왜냐면 세련된 척 해야 하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니까.
남자들끼리 무슨 키스라고 말하는 순간 피시하지 않으니까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언급하지 않는 거.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죠. 그걸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허위의식. 그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막심이 물끄러미 바라보던 성가족밥 그 분위기, 그 사회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마티아스 여자친구 역할로 나오는 이, 아, 에리카는 동생이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마티아스 여자친구 사라, 사라가 과연 저 마티아스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을 눈치를 챈 걸까? 뭔가 되게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은 표정은 좀 중간중간 보여주는데 근데 또 계속 마티아스한테 뭐 또 아니 너 파티 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되게 부추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친구는 어떤 감정인 걸까 영화 내내 그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영언니 사랑해님께서 저는 마티아스 여자친구가 오히려 마티아스가 막심으로 향하게 하는 장치 같았어요. 방금 얘기한 거랑 네. 비슷한 맥락인데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사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딱 봐도 너무 이상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되게 이런 걸 같은 이럴 첫 번째 이런 경우도 있어요. 되게 현명하고 되게 세련된 사람이야. 그래서 저랑 반대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야 무슨 사야 막 왜 이렇게 세스라고 소리 지를 스타일인데 내 남자친구가 친구랑 키스를 하는 장면 보면 뭐야 나한테 뭐 안 했잖아 이런 성격인데 그 사람은 차분하잖아요.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동요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관계가 견고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럼 가서 놀아.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균열도 없고 난 이 사이 이렇게 흐트러트릴 마음 없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네. 하기에도 너무 얕게 표현이 됐어요. 이 캐릭터가. 사라 캐릭터가. 근데 저는 약간 이 사라 캐릭터를 보면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콜바넴에서 그 여자친구 캐릭터 네. 있죠. 네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나 해요. 왜 이런 영화에서 왜 꼭 여성들을 꼭 이렇게 되게 현명하거나 아니면 되게 약간 이용당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나? 이런 약간의 불만? 있기도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김꼬수님께서 김꼬수님이 저희 팟캐스트에 댓글도 써주셨던 그분 아니에요? 저 기억나요? 그쵸? 김꼬수님께서 저는 사라가 이중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사라도 친구들 어머님들처럼 중상류층의 쿨한 쪽 멋진 척하는 인물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이 말 들으니까 하나의 단서가요. 그때 어떻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베이비라고 말을 하거든요. 남자친구한테. 베이비라고 말하지 마. 자기라고, 한국말로는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는 또 불어로 자기라고 한번 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너는 그래봤자 내 애니아를 무의식 중에 불안하니까 베이비로 한번 딱 말한 것 같기도 해. 그래서 그걸 느껴서 마티아스가 자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괜찮지만 않았던 거죠. 에리카가 그 영화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랬다면 마티아스와 막심은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고 잊고 살았을까요? 사실 이 영화가 이 둘의 감정을 다시 한번 촉발시킨 건데 또 모르죠. 그 영화가 아니었더라도 이 뭔가 둘 사이를 또다시 뭔가 활활 불타오르게 할 어떤 일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어쨌든 그 촉발시키는 게 영화였던 것 같고요.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 영화는 이야기가 성립되려면 키스를 해야 되는 이야기의 서사예요. 맞아요. 키스를 안 하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돼요. 키스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실 막심이 너무 흔쾌하게 에리카 영화에 출연하게 하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네. 그냥 착한 거라고 치부하기에는 그래서 에리카 캐릭터가 그렇게 과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막무가내해야지
이걸 납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관객들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에리카가 되게 과하게 나왔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디가 그냥 웃음 표시인데, 현실적인 영화다, 사랑이란 걸 알면서도 우정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 게, 사랑이 우정보다 우위에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관계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발전했다가 다시 우정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더 낮은 개념으로 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정이란 관계도 깊고 복합적이고 오묘하고 나를 채워주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게 하는 내 세상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 영화를 찍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뭐하러 굳이 그 친구들과의 왁자지껄한 수다 장면을 몇 날 며칠씩 찍어가면서 그렇게 짧게 잘게 쪼개 붙여서 몇 번이고 영화에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약간 서사적으로 조금 불필요한가 싶은 장면들까지 다 넣어놨던 이유는 전 그 모습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이미 감독의 뭔가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둘이 영화의 마지막에 굳이 막 둘이 막 너무 잘 돼서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되지 않아도 뭔가 너무 안타깝거나 그러지는 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엔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은 그냥 마티아스가 웃으면서 막심을 공항에서 배웅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고 싶어져서 호주로 갈 수도 있고 그쵸. 또 잠깐 거기서 며칠 동안 사랑에 빠져서 연인처럼 행세하다가 또 도망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가능성들이 열어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양양님께서 사담인데 프랑스 영화의 유머는 진짜 따라 웃고 싶어도 안 웃겨요. 그래서 처음 10분 동안 자기들끼리 웃는데 소외된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는 게 지금 자비에 돌란의 영화에서 쓰고 있는 언어가 퀘벡 프렌치잖아요.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프렌치가 아니기 때문에 퀘벡 프렌치를 쓰는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62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영국 지배를 받으면서 영어랑 막 프랑스어가 섞였잖아요. 근데 퀘벡 프랑스어는 그 본토 프랑스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떤 언어로 들리냐면 300년 전의 언어로 들린대요. 왜냐면 처음에 프랑스에서 캐나다로 정착한 사람들이 귀족의 언어를 배웠던 사람들이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잘 쓰지 않는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되게 고립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퀘벡 프렌치를 쓴 사람들은. 왜냐면 프렌치긴 한데 사람들이 쓰는 프렌치랑 또 다르고 그 영어도 미묘하게 섞여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언어에 대해서 되게 폐쇄적이고 고립되고 적대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돌란이 얘네들끼리 속이 말해서 찍고 까부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소외되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도달시키기 위해서 찍은 장면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씬이 정말 단순하게 그냥 친구들 왁자지껄 하는 씬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한글 자막으로 해석된 의미로 받아들여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뭔가 이렇게 파고들지 않으면 조금 지들끼리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좀 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되게 튕겨져 나가는 단어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제 뭐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벌써요? 네, 마무리 지금 3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영화는 공동체에 대한 영화이고 퀘벡이라는 로컬 영화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문화와 배경을 알면 더 잘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계급에 대한 영화이기도 해요. 계급이 다른 친구들끼리 모여있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거잖아요. 이 안에서 막심은 자신이 소수자라는 사실도 얼굴에 반점이 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려요. 그만큼 자신의 쉘터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마티아스와 막심이라는 이름은 언뜻 비슷하죠. 헷갈리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마티아스란 이름은 소위 말한 서민계급, 노동자계급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래요. 흔하지 않은 이름, 막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급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급이 다른 두 사람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랑이 있어. 그 복잡함을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영화죠.
네. 어, 이거 누나가 못 들었어요. 괜찮아요. 뭐 어떤 거 읽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어,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그냥 좀 개인적인 질문도 해주시네요. 네. 아, 주영 언니 파란색 너무 잘 어울려요. 혹시 오늘 일부러 파란 옷 입으신 건가요? 오늘 저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포스터에 있듯이 이렇게 뭐 파란 옷 빨간 옷 입고 있잖아요. 제가 기자님한테 어, 제가 파란 옷 새로 산 거 있는데 그거 입겠다. 근데 기자님 어, 그럼 내가 빨간 옷 입고 갈게 했는데 계속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좀 까먹을 수도 있죠. 아, 그래도 옷을 맞춰 입기로 한걸 까먹으시면 어떡해. 그러면 저한테 미리 문자 하나 보내주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미리 얘기한 거죠. 제가 뭐몇 시간 전에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깜빡깜빡 하잖아요. 나이가 있어서. 저 나이가 있으시긴 하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렸어요. 얘기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시간이 끝나버렸네요. 오늘 이렇게 막 저는 약간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되게 친밀도가 높았던 지부인데 네. 주영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오늘 저희 어, 그 어, 지부인 만나서 카페에서 좀 준비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진짜 어제 밤부터 오늘 내내 비가 와서 너무 오시기도 너무 힘들겠고 와, 나라면은 누가 내한한다고 해도 보러 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아, 너무 뭐 우리 좌석이 텅텅 비어있는 게 아닐지 좀 걱정하고 왔는데 정말 이렇게 또 오늘 날씨랑 또 어떻게 보면 어울렸어요 영화가. 그래서 저는 되게 촉촉해져 있는 어, 상태로 와서 되게 재밌게 GV를 한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장대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아수영 씨가 진짜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영화 GV를 할 때 여기에도 또 빼곡하게 또 써 있는데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제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네. 저기 채팅방을 살짝 훔쳐보니까 이제 아쉬우신 분들이 내일 저희 팟캐스트 듣겠다고 네. 내일 업로드되는 날이거든요. 저희 네. 팟캐스트는 월요일, 금요일. 네. 일주일에 두 번 업데이트 네. 되고요. 저희 아쉬우신 분들은 또 내일 들어주시고 저 자괴돌란 영화를 처음부터 놓치지 않고 계속 봤고 현재 진행형으로 따라왔던 작가고 네. 많은 GV들을 또 해보고 글도 많이 써봤는데요. 이 감독처럼 매번 새로워지는 감독이 없는 것 같고요. 사람이 이렇게 에너제틱할 수 있을까 놀라워요. 매번 다른 영화를 가지고 오니까요. 저는 이 감독이 정말 현존하는 감독 중에 가장 자전적인 이야기에 강한 감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계속 변주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감독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요. 끝이라고 해놓고 또 얘기를 시작해버렸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 영화를 보고 그 존 F. 도노단의 삶과 죽음을 할리우드에서 가서 찍고 망하고 엄청난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돌란한테 당신은 그렇게 큰 곳에서 커리어를 어떻게 보면 망치고 호평을 받고 자전적인 이야기로 자신의 고향에서 치유받고 싶어서 그렇게 돌아와서 소품 같은 영화를 찍었니?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다. 나 그렇게 상처받지 않았고 상처 한 10년 동안 맨날 받아왔다. 10년 동안 늘 비판과 호평은 있어왔고 그냥 이 이야기 찍고 싶어서 찍었고 이 이야기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보다는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천천히 찍어보고 싶었다. 내 친구들과 그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네. 자꾸 우리는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이 작가는 이랬으니까 이랬을 거야. 반성을 하고 여기로 돌아온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규정 짓기 힘든 영화를 가지고 와서 자괴돌란 영화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집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감상들이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해시태그도 걸어주시고 네. 저희는 그러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